안녕하세요. 한국에 있지만 전 세계 마켓을 위한 오리지널 컨텐츠 전문 회사를 지향하는 블라썸의 문현우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라는 오리지널 컨텐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1 경기도 국제 웹툰 페어에 참가하고 이렇게 짧지만 소중한 IR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해외 출장길이 막히면서 해외 국제 웹툰 페어 참가를 통한 컨텐츠 수출 업무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집콕 문화 확산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 영향력에 힘입어서 본사는 저희 본사 소유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대면 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본사는 다양한 원천 스토리 발굴, 영상 콘텐츠 국제 공동 제작, 공연, 출판, 이벤트 등 폭넓은 영역에서 콘텐츠 문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 회사입니다. 아울러 본사는 이번 2021 경기 국제 웹툰 페어에 참가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대표적인 오리지널 컨텐츠 포맷 4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소개해드릴 오리지널 컨텐츠 포맷은 전 세계 MZ세대들이 지향하는 디지털 숫자, 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숫자녀 개숫자, 반려견 동반시대 우리의 주인공 견우가 찾은 반인 반견 러브스토리 우리집 개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의 유일무이 분단 국가에서 탈북한 북한 미녀와 남한 청춘 세대의 자본주의 로맨스, 아름다운 춘천, 쥐바위를 둘러싼 마녀와의 일대 전쟁, 판타지 스릴러 우물의 시간 등입니다. 본사는 위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 세계 시장의 배급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8K,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국제 공동 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마켓의 급변하는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대 2021 경기 국제 웹툰 페어에서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앞으로도 건승하는 성장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